네, 할렐루야. 5년 된 심각한 빈혈증이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. 할렐루야. 예배기 성도님은 순천에서 먼 길 올라오신 성도님이세요. 사시는 곳이 여수신데요. 올라오시면서 우리 성도님께서 5년 동안 너무나 힘드셨기 때문에 오늘은 꼭 치유받아야지 계속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올라오셨다는 거예요. 근데 얼마나 힘드셨냐면 5분마다 화장실을 가셔야 됐고 또 주무실 때는 7번 정도 깨시는 거예요. 그래서 5년 동안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없는 기억이 그렇게 없을 만큼 그렇게 항상 피곤한 생활을 하셨습니다. 또 예배 드리실 때도 먼 길 사무에서 이 서울에도 올라오셔도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계속 화장실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5년 동안이나 보내오셨습니다. 그런데 오늘 이곳에 믿음으로 올라오시고 교회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오늘 사사모가 시작되고 끝나는 그 순간부터 화장실 몇 번 갔을까요? 한 번도 안 가셨습니다. 할렐루야! 5년 만에 할렐루야! 처음 있는 일이십니다.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할렐루야! 이제는 믿음으로 앞자리도 앉을 수 있게 되셨고 할렐루야!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의 치유를 행하셨습니다. 또 뿐만 아니라 유방암 2년 전에 수술하시면서 고혈압이 찾아와서 목에 딱딱하게 굳는 증상이 있으셨어요. 그래서 목을 움직일 수가 없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 계셨는데 오늘 목의 기도 안수를 받을 때 목에 딱딱한 것이 풀어지면서 할렐루야! 목을 자유롭게 돌릴 수 있게 되셨고요. 할렐루야! 또 호르몬 약을 드시면서 다리에 통증이 있었는데 딛지도 못할 만한 통증이 있으셨는데 통증도 사라지고 있습니다. 할렐루야! 놀라운 치유를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. 아멘. 네. 좋으신 주님.